마땅 살아난 가차미, 탐망 살아난 가차미, 상강 살아난 가차미. 나모 다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다사. 나모 다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다사. 나모 다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다사. 부땅 살아난 가차미, 탐망 살아난 가차미, 상강 살아난 가차. 보금심의 영어로 배우는 불교 8강입니다. What is Dharma? 다르마, 그 법,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인가? 그런 시간이 되겠고요. Dharma means truth and is symbolized by a wheel. The Dharma wheel is a symbol of the continuous spreading of the Buddha's teachings to help people. Live more happily. The basis of the Buddha Dharma or the Buddha's teachings are the four noble truths. 여기서 이제 부처님의 그 담마에 대해서 나와, 담마 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법이라는 것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이제 법륜이라는 게 나오네요. 법륜이 우리 불교의 상징, 법륜. 법륜이라는 것은 다르마 차크라고 해요. 다르마 차크라. 산스크리트는 이제 담마 차크라. 빨리어는 이제 담마 차크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상징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법은 진리를 이제 의미하고 이제 이 류는 바퀴라고 그러죠. 바퀴를 굴러가는 바퀴. 그래서 불법은 항상 돌아야 된다. 굴러야 되거든요. 정체에 돼 있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교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뭐 스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법사들이랄지 포교사들이랄지 불교를 좀 아신 분들은 계속 법륜을 굴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포교거든, 전법. 그러니까 이제 법륜은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부처님의 가르침이 계속 퍼져나가는 것을 이제 상징한다 그랬거든요. 이 법륜은. 그럼 뭘 이제 굴리냐? 이 사성제를 굴리는 거예요. 사성제. 지난 시간에 했죠. 사성제 뭐라는 걸. 이제 오늘은 본격적으로 그 사성제의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사성제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우리가 표현할 때, 우리가 외국 사람들을 뭐 지도할 때 The Four Noble Truths라고 해요. 성제, Noble이라는 거는 이 성이라는 뜻, 성. 그냥 뭐 어줍자는 그 진리가 아니고 아주 노블하단 말이에요. 고상하고 아주 노블, 성, 트루스. 그래서 더 포 노블 트루스. 이것을 사성제라고 그러고. 처음에 이제 고성제라고 그러죠. 고성제. 더 트루스 오브 서퍼링. 서퍼링. 고의 진리. 고의 진리를 고성제라고. 고성제. 그걸 두카라고 합니다. 두카. 남방불에 가면 항상 두카, 두카, 뭐 아니짜, 안았다 그러거든요. 삼법인. 두카는 고고, 아니짜는 무상, 무상, 재행무상이란 말 있죠. 또 안았다, 무아라고 그래요. 무아. 이것을 이제 삼법인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사성제라고 했을 때는 고진 멸도인데 고하면 the truth of suffering. 고의 진리란 것은 뭐고 또 truth of the cause of suffering. 집성제, 고가 생기는 그 어떤 그 원인이 뭔가, 그걸 이제 쌈무다이라고 하는 쌈무다야, 오리진, 어라이징, 고는 왜 생기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the truth of the end of suffering. 그러면 이제 고가 이렇게 생기면 그걸 또 멸해야 되잖아요,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the truth of the end of suffering. 그걸 니로다라고 해요. 니로다. Cessation, ending, 끝낸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네 번째, the truth of the path, leading to the end of suffering. The end, the end가 the end죠. 더 다음에 이 이제 모음이 오면 이제 앞에 더가 D로 발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the end of suffering. 이 the end of suffering, 도성제는 이제 여기서 8정도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고의 진리, 고진 멸도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고의 원인, 세 번째 이제 고를 멸,
그러면 멸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도가 필요하냐? 여기에 여덟 가지 이제 덕목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것을 노블 에이트폴드 패스라고 그래요. 팔정도라는 걸 이게 이제 팔정도는 데 팔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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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가지 바른 도. 바른 길이란 얘기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when we get sick, when we get sick, 우리가 그 아팠을 때, you go to a doctor. A good doctor first find out what illness we have. Next, he decide what has caused it. Then he decide what the cure is. Finally, he gives the medicine that will make us well again.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플 때 우리는 의사에게 이제 가잖아요.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은 의사는, 굿 닥터는 먼저 우리에게 어떤 질병이 있는지 알아냅니다. 진단을 하죠. 다음으로 그는 이제 원인을 결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이제 치료법이 무엇인지 결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를 다시 이제 낫게 해서 그 낫게 해줄 약을 이제 준다는 얘기인데 여기 이제 비유한 말인데 그래서 이 고진멸도에 대해서 이제 의사가 그 진단해서 처방하듯이 이제 그 과정을 설명한 것이고, In the same way, the Buddha showed that there is suffering in the world. He explained the cause of this suffering. He taught that this suffering could be ended. Finally, he showed the way leading to the end of suffering.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in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 부처님은 세상에 고통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부처님께서 저 출가하실 때이 고통에 대한, 고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출가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이 고가 주제가 되는 겁니다, 고가. 그러니까 그 고라는 거는 항상 우리 인간이 불안하고 번뇌망상에 쌓여 있고 또 만족하지 않고 이런 것이 다 고예요, 서퍼링이에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하냐 해서 부처님은 이제 그 고를 이제 해결하신 거거든. 그러니까 그 방법을 당신께서 그것으로 이제 고민하고 괴로워했던 것을 수행을 통해서 그 원인을 알아서 이제 그 답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중생들에게 회향, 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는 이 고통이 끝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생명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정체성은. 이 고를 해결해서 이것을 끝낼 수 있다.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데서 불교의 참그 훌륭한 면이 있는 거거든요. 무조건 뭐 다른 종교를 우리가 비방하고 폄하할 필요는 없지만은 뭐 하늘에 창조주가 있다든지 어떤 절대적인 거기에 의존하지 않고 하지 않고 물론 그또 종교는 종교 나름대로 또 어떤 그 타력 신앙의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불교의 성격은 스스로 해결하는 스스로 고를 그래서 그 이제 길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길을. 그래서 이제 The Truth of Suffering, 고제, 두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The Buddha's discovery of the solution to the problem of suffering began with the recognition that there is suffering in life. If people examine their own experiences of the look at the world around them, they will see that Life is full of suffering or unhappiness. Suffering may be physical or mental. 그래서 이제 고통이라는 것은 고통의 문제에 대한 부처님의 발견은 삶에 우리가 사는데 이제 고통이 있다는 인식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이거는 우리가 뭐다 아는 얘기고 또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살펴보거나 주변 세상을 이제 바라보면 삶이 고통과 불행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은 서프링이라는 것은 두카지 두카. 두카라는 것은 육체적 피지컬 육체적 고통도 있잖아요. 또 정신적 고통
정신적 고통이 더 아픈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어쩔 수 없이 숙명적으로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정신적 고통이 더참 힘든 거죠. 부처님이 이제 이 고에 대한 것은 이제 이 설명을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는 어떻게 생기냐. The truth of the cause of suffering. 쌈무다야, 쌈무다야. 그래서 the Buddha saw that the cause of the suffering is selfish desire. 이게 중요해, selfish desire. And greed. People want all kinds of things and want to keep them forever. However, the greed is endless, like a bottomless pit that can never be filled. 채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The more you want, the more unhappy life is. Thus, our limitless wants and desires are the cause of our suffering. 이게 참 중요하죠. 부처님께서는 이제 고통 원인이 어디서 생기냐, 이 우리가 그 고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 생기는 게 뭐냐면은 selfish desire, selfish desire. 그걸 욕망이죠, 욕망. 어떤 다 사람이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지나친 욕망 말이야. 그다음에 greed, greed는 여기 탐욕이라고 그러거든, 탐욕. 이런 것이 생긴다. 고해의 원인이 이기적인 그 욕망과 탐욕에서 생긴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셨고, 또 사람들은 모든 것을 원하고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또 간직하고 싶어하죠. 그리고 또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욕심, 욕망이란 이름의 전천한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욕망 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채우면 채울수록 더 채우고 싶고 말이야. 그래서 마치 결코 채울 수 없는 바닥 없는 이 보텀리스 바닥이 없는 이런 얘기도 없는 구덩이처럼 한강 투석이란 말 있지. 한강이 돌 던지면 계속 그냥 한없이 그 밑빠진 그 동이라고 그러지 뭐 물 보봐요 그냥 계속 새버리지.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 욕망이라는 것은 끝이 없다. 구덩이처럼 끝이 없습니다. 더 많이 원할수록 삶은 더 불행해진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무한한 욕망과 욕망이 이제 우리의 고통이 원인이 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욕심을 버려라, 예? 탐욕을 버려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고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이제 설파하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이제 그 고가 있고 또 고가 원인이 있고 하니까 이걸 제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멸하는 방법을 이제 제시를 한 거예요. 또 The truth of the end of suffering, 이걸 니로다라고 그래. 니로다, cessation, 멈추게 한다, 끝이게 한다 이 말이에요. To end suffering, selfish desire, 이기적 욕망이라는 건 must be removed, 제거해야 되네. Just as a fire dies when no fuel is added, so unhappiness will end when the fuel of selfish desire is removed. When selfish desire is completely removed, there will be no more suffering. Our mind will be in a state of perfect peace. Buddhists call this state nirvana. 중요한 말이 여기 이제. 그러니까 고통을 끝내려면은 이기적인 욕망을 이제 제거해야 된다. 이기적인 욕망, selfish desire. 이제 이것도 비유를 들었죠. 연료를 넣지 않으면 불이 꺼지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연료, 이 석유라든지 이런 걸 가솔린을 넣지 않으면 불이 꺼지거든. 그러니까 이기적인 욕망의 연료가, 그러니까 selfish desire가 없어지면은 이제 이거는 없어지는 게 쉽지 않지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 필요한 겁니다. 수행이. 그래서 이제 계율이 필요하고 금욕적이고 절제적인 삶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런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공연히 그냥 금욕적인 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그 이기적인 욕망을 이제 제거하고 줄이기 위해서 그런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욕망이 완전히 제거되면은 더 이상 이제 고통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완전한 평화 상태에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수행을 오래 하고 또 뭐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지 이런 것을 이제 경전을 또 읽는다든지 이런 어떤 그 종교적인 불교적인 이런 삶을 삶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이런 셀피시 디자이어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그게 다 됐을 때 이것이 열반이에요. 열반. 닐바나가 다른 게 아닙니다. 닐바나. 열반이라는 것은 모든 그 셀피시 디자이어가 이제 소멸하고 평화를 마음의 평화를 얻었을 때 그때가 닐바나거든요. 그래서 닐바나라는 것은 닐바나라는 것은 리버레이션이라는 말도 돼요. 리버레이션. 자유, 자유. Liberation from selfish desire.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이기적인 욕망이랄지 그리드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의 자유가 즉 이제 열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The Truth of Path Leading to the End of Suffering. 이게 중요하죠. 막가라 막가. 도제 막가. Path 팔정도. The way to end suffering is to follow the Noble Eightfold. 고통을 끝내는 방법은 고귀한 팔정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 니르반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이제 실천 방법이 8가지를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제 처음이 정견이지 정견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을 영어로 이제 설명할 때는 right understanding, right understanding. 외국 사람들한테 이제 right view 바로 보라 이거예요. 이걸 이제 정견. 바로 보면 as it is 있는 그대로 어떤 프리컨셉션을 갖지 않고 이런 걸 이제 많이 선입견이란 말이죠. 선입견. 미리 어떤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이 없어야 되거든. 불교에서는 그래서 집착하지 마라. 어떤 망상을 갖지 마라. 어떤 선입견을 갖지 마라. 이제 이 정견이라는 것은 이제 다 마지막 정까지 다 끝냈을 때 이제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영어로 이제 표현할 때는 right understanding 또는 right view.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means to have a correct understanding of oneself and the world. 그러니까 이거 이제 바른 개인과 세상에 대한 바른 생각, 그 다음에 정견, 그 다음에 이제 정사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right thought란 말, right thought, 정사유라고 그래, 정사유, right thought 또는 right resolve라고도 하고, 이거는 can also be known as right thought, right intention, 바른 생각 또는 바른 intention, right aspiration or right. motivation 이런 뜻이 있어요. Think in the right way. 바르게 생각하는 법.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정어. Right speech라고 해요. Right speech. Avoiding lying 무슨 뭐 거짓말이라든지 또 tale telling, gossiping, backbiting, idle work, idle talk and harsh words. 험담 이런 거. 이런 것을 안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 바른 말이라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정업, right action. 이거는 not to harm or destroy any life, not to steal and not to use sex in a harmful way.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생명을 해치거나 파괴하지 않으며 훔치거나 해로운 방식으로 어떤 그 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이것이 정업이에요, 정업. 바른 행동, right action. 그 다음에 right livelihood, 정명. right livelihood라는 거는 이제 not to live on work that would in any way bring harm to living beings. 뭐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식으로든 살아있는 존재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일을 이제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힘들지만은 예, 이것을 이제 정명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정정진 right effort이라고 그래요.
right effort means to do our best to become a better person.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최선을 이제 다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right mindfulness, 정념이지, 정념. 요즘 그 명상 붐이 일고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정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명상.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means to be always aware. 알아차린다, 알아차린. 그 다음에 attentive.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주의를 말하자면 알아차리면서 이제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mindfulness. 그 다음에 이제 right meditation, 정정을 이제 right meditation, 삼마디로 삼마디, 삼맥삼바디 means to keep the mind steady and calm in order to see the true nature of things. 그러니까 사물의 본질을, 실상을 보기 위해 마음을 이제 안정되고 침착하게 유지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정리하면은, 8정도를 정리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사막으로 정리할, 사막. 사막이란 말이 있거든. 이게 뭐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개, 그다음에 정해거든요. 정해. 개라고 하는, 여기 나왔네. Threefold train, three studies라고 하지. 개라고 하는 거는, 개라고 하는 건 이제 그 팔정도 중에서 이제 정어. 첫째 개는 정어. 정어. 그 다음에 정업. 정업. 또 정명. 여기 나왔죠? Right speech. 이 정어예요, 정어. 그 다음에 right action, 정업. 그 다음에 right livelihood.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것이 이제 개가 되는 겁니다. 개라는 거는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건 뭐, 이제 출가, 뭐, 스님들이 250개를 지킨다 뭐 이렇게 하지만은, 예, 우리가 그 불자로서 이런 그 정어, 정업, 정명 이것만 이제 잘 지켜도 이것이 저 그 이제 개가 되고 어떤 그 윤리적인 이제 것입니다.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정이라는 거는 이제 정정진, 여기 나오죠? right effort, 정정진. 그다음에 정념, right mindfulness는 이제 정념. 그러니까 정정진. 개정할 때 정정진, 그다음에 정념. 그다음에 이제 정정. 그러니까 정정진, 정진을 이제 바로 알아야 돼요, 정진을. 또 정념. 그다음에 이제 정정, 콘센트레이션. 그러니까 명상을 할 때 이제 그 마음을 집중하고 이런 그 말하자면은 저 그 주로 명상할 때 이게 중요한 겁니다. Right effort, right mindfulness, right concentration, 정정. 그 다음에 이제 해, 개정해 할 때, 개정까지 했죠. 그 다음에 해는 뭐냐? 지금 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해. 해는 이제 정견, 정사유가 되는 거거든요. 정사유미.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정견, 정사유가 이제 먼저 해놨지만은 이건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개정이 잘 됐을 때 정견이 되고 정사유가 되는 거예요. 정어, 정업, 정명. 그 다음에 정정진, 정념, 정정. 이게 우리가 명상하는 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명상만 하면 다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죠. Right speech, 또 right effort, right action, livelihood 이런 것이 다 됐을 때,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mindfulness, 그 다음에 정정 이런 것이 다 됐을 때, 뭔가 척 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가 딱 왔을 때, 소식이 왔을 때, 그때 이제 바로 보이는 거예요. 바로 보이고 그것이 바로
right view란 말이야, right view. 그 다음에 바로 또 생각하게 되는 거고, 정사유가 되는 거고. 그래서 팔정도의 정견 정사유를 이제 앞에 해놨지만은, 계와 정이 다 됐을 때, 정어, 정업, 정명, 정형진, 정념, 정정이 됐을 때, 정견 정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때 모든 이제 그 거진멸 도, 막가, 도가 막가, 막가의 이제 그 과정을 끝내고 니르바나에 이제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그래서 사제팔정도 그러는 거예요. 사제팔정도, 고진멸도, 사제, 사제팔, The Four Noble Truths, 그다음에 The Eightfold, 에이폴드, 팔정도, The Eightfold, The Noble Eightfold Paths. 그러니까 외국 사람에게 또는 뭐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제 영어권 사람들에게 이 가르치는 게 부처님의 이제 그 라이프 오브 더 부다를 가르치고 일생을 대충 가르치고 그다음에 뭘 깨달았냐 또뭘 가르쳤냐 했을 때는 이 사제 팔정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 잠깐 이렇게 하지만은 이걸 뭐 외국 사람들한테는 몇달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들 어떤 그 서구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계속 이렇게 이것만 믿는 것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자기 스스로 뭘 생각해서 자율적으로 그러나 이제 그 요즘 서양 사람들이 불교의 매력을 느끼는 건 바로 이거거든. 자신의 마음, 자기 어떤 내적 이걸 스스로 이걸 고통을 알아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여기에 매력을 느끼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모 다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다사. 나모 다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다사. 나모 다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다사.